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학령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MTN 이학령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방금 보니까 네. 열심히 긁으신 분들이 <laughs> 네. 이 기업에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어떤 거죠? 네, 저희야 뭐 다들 일찍 새벽에 출근해서 이미 긁으신 분 다들 긁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마 네. 아직 출근하신 분은 아직 안 쓰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도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도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한세달 전에는 비자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비자의 어떤 앙숙이라고 할까요? 네. 경쟁자인 오늘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제 기준을 보면 미국에 의해서는 2위입니다. 비자 담이 2위가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는 비자, 담은 사실 마스터가 아니라, 마스터카드가 아니라 중국의 그 유니어페이, 은련카드가 2위가, 네. 2위가 되겠고요. 마스터카드가 3위입니다. 1958년 벤코브메리카가 첫 신용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2만여 개의 금융기관 크고 작은 것이 모여서 만든 것이 비자가 되겠고요. 이거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비오 a 벤코메리카 경쟁사들이 은행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만든 것이 마스터 카드가 되겠다. 이렇게 먼저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 아까 그 로고를 보실 때 동그란 거두 개가 있고, 네. 이게 왜, 왜 마스터 카드라고 안써 있느냐 중간에 그렇게 보시분 계실텐데요. 올해 로고가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음, 로고는 음. 마스터 카드라고 스펠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써지고 그냥 동그란 거두 개가 된 거가 올해 얼마 전에 바뀐 디테일. 음. 오늘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자 카드에뭐마터 카드가 이제 뭐대항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을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용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현실적으로 차이가 아직은 좀 솔직히 좀 많이 납니다 2018년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요 1위가 비자가 1650억 달러 를 그러니까 사용됐습니까 쉽게 해서 긁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유년페이가 980억 달러가 되겠고요 마스터카는 9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비자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다이너스라든가 아멕스, 일본의 JCB 같은 것들이 4, 5, 6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글로벌 순위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 저는 비자 카드 때도 잠깐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 카드 사용자 수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해서 의문이거든요. 네, 그, 그때도 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나라는 보통 저만하드라도 대여섯 개 있고 막 웬만한 직장하신 분들은 뭐 친구 하나 만들어 달라 뭐 지나가다 마트에서도 만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대여섯 개 있습니다. 뭐 한두 개밖에 안 쓰시지만 그게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요. 약간 이머징 국가 가면 아직 카드 없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 보면 아직까지 20%밖에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자는 조금 더 사용자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0%밖에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냐면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10년간의 성장률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무려 330%나 늘어난지. 봤으면 네. 엄청난 고성장 이거든요 10년 동안 330%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87% 미국도 지금 두배가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고요라틴아메리라가142% 유럽이 139%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아프리카 아직까지 뭐라 그랬어 도시화 안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무려 392% 인데요 이렇게 뭐랄까요 라그 성장률이 이렇게 큰 것에는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네. 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 앵커키서도 현금 많이 쓰세요? 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 저만 뿐만 아니라 거의 안 쓰시거든요. 안 그러니까 사실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런 때만 하더라도 안 쓰는 것이 동전을 안 쓴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동전. 그쵸. 근데 요즘은 동전이 뿐만 아니라 현금 자체를 별로 안 쓰거든요. 천 원짜리 만져본 적이 별로 없는 분 맞아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매일 전화그래서 어, 이제 택시 타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택시 기사 아저씨랑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하루에 현금 얼마 갖고 있냐니까 또만 오천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 그만큼 현금을 안 쓰는 사회가 됐다는 게 주,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대부분의 그 많은 분들이 요즘은 간편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뭐, 뭐~ 번호를 (6개를) 쓰건 (4개를) 쓰건 네. 그 이메일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늘 있단 말이죠 어~ 그리고 삼성 페이가 됐건 뭐~ 다 많이 쓰실 텐데요 세상 대부분의 간편 결제가 어쨌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가 됐건 내 자리 번호를 넣더라도 그전에 먼저 하는 작업 있죠 뭘 하십니까 기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신용 여러분들이 신용 카드를 주머니에 꺼 시가비 서 꺼내서 그렇게 다 되지 않고 글지 않았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수, 숫자만 네 자리, 여섯 자리 넣더라도 결국 그 카드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 현금과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카드를 쓰는 사람은 앞으로도 엄청 더 늘어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아직은 뭐 일부에서는 어, 현금 결제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네. 또 여전히 이제 카드 결제가 아직까지 발전이 덜 돼서 카드 매가 네. 수월하지 않은 나라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 네. 추세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근데 물론 여전히 저도 봤거든요 가끔 보면 현금만 된다 이런 분들 보면 어찌보면 약간 지금 이상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상한 그쵸. 뭐 밤에 술을 마시고 아,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부류, 이상한 무리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랑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이야 좀 약간 거시기하지만 일본에 여행 많이들 가셨잖아요 네. 작년 여름 전만 하더라도 그쵸? 전 많이 느꼈는데 일본 도쿄 이런데 가보셨잖아요. 일본의 도쿄 같은데 보면 웬만한 데에서 카드 안 맞는 집 많죠. 못 느끼셨어요? 카드를 안 받는. 카드 안 맞는 곳이 일본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일본의 또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카드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25년 전부터 해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마다 세제 혜택 줬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카드를 안 맞는 식당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물론 일본은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는 또 많이 다르고요. 오히려 현금을 안 맞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이제 엄청 늘어난 키오스크 있는데요. 그렇죠. 키오스크도 물론 초기에는 이제 현금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요즘 보면 아예 현금 안 받는다고 써 있는 것이 특히 1인 카페, 1인 커피 이런 거 네. 테이크아웃 하는 점에 보면 아예 안받는곳이 많고요. 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외국 사례 좀 보여드렸는데 아예 캐시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써붙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이나 이렇게 여행 가실 분 아니면 여행 안 가도 TV 이렇게 보시면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 펍이잖아요. 네. 거기 보면 술 한잔 하는 건데 거기서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현실인데요. 이게 한번 CNN에서 뉴스에 크게 났던 화면인데요. CNN... 영국의 런던에는 펍에서 펍에서 캐시를 안 받는 겁니다. 음. 이게 깜짝 놀랄거왜안 받느냐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현금을 만지다 보면 어떻게 손이 좀 더러워지는 게 분명히 하나 있고요. 어. 현금 때문에 뭔가 왔다갔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눈과 사람이.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겠고요. 특히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이렇게 여행 가보시면 한 저녁 다섯 시 다섯 시가 정도 받고 그 이후에는 캐시 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사고. 염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캐시를 없다고 그러면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줄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그런 큰 포인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예 이제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비교를 아예 해볼게요. 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자가 조금 더큰 회사가 분명히 많습니다. 늘 이럴 때마다 제가 비교하는 거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포춘 5 0 0을 치시면 되거든요. 네. 포춘 5 0 0에는 이게 좋은 게 모르겠습니다. 전 주가는 나중에 진짜 관심인데 이것만 보면 딱 답이 떨어지고 계단수로 딱 나오잖아요. 마스터카드는 엄청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보시면 2019년 보면 210등이었거든요. 2010년 이전에 지금 500등이었습니다. 500등에 음. 겨우 들어왔는데 지금 210등까지 고속성장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사람들 카드를 현금보다. 카드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자는 사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비자도 마찬가지지만 153 등까지 초고속 성장했는데 최근에 보면 비자는 약간 좀 약간 경, 그 뭐랄까 기울기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네. 마스터카드가 훨씬 어, 뭐랄까 좀 음, 성장률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1년 만에 성장성에서는 마스터카드가 좀 앞서 있다는 시각이 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마스터 카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게 바로 애플 카드 때문이잖아요 대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그 작년 어, 여름인가요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할 때부터 정말 이 아이템으로 완전히 분류됐던 거가 되겠고요. 어 사실 제가 미국에 사는 분 제가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일장절로 얘기할 때딱 부러운 게 요거 하나거든요. 애플 카드는 진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카드가 지금 미국에서만 출시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네. 제가 아직 출시 안된걸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골드만삭스랑이요. 마스터카드랑 애플이 세 개가 합쳐서 만드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티타늄 카드로 딱 만들어 야은거 네. 예쁩니다. 앱 자체가 예쁘고 신청부터 나올 때까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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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으로 그냥 한 번에 쑥 끝나고 3일이면 3~4일면 배달이 딱 되고 이게 좋은 것이 또그 애플 제품 있지 않습니까? 애플 제품에 무조건 2% 캐시백을 해주고 요번에 네. 이제 어, 아이폰이라는 게더 많이 연말 쇼핑 시즌에 팔린 거가 세일할 때한 번도 제가 소개드렸는데 해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사 퍼센트 캐시백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폰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 줘았고 이게 무슨 뭐 이십 사 이렇게 할부 해주고 뭐 이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걱정이 없는 게 뒤에 보 뒤에 보면 이 앞에도 보시면 사람 이름만 써 있고 뒤에 뭐+ 뭐라 그럽니까? 비밀번호도 있고 네. 계좌번호 있고 사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카드에 음. 그러니까 이. 플래트늄의 그이 색깔 자체, 티타늄의 색깔에다가 회색 반짝반짝하는 거 여기에 항상 이, 그 이슈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지금 히트가 되면서 마스터카드,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물론 이것 때문에 크게 돈을 벌건 없지만 골드만삭스가 이것 때문에 새로운 리테일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폰의 그 충성스러운 앱 등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에 하나의 기폭제라는 시각도 많이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카드 뭐 글로벌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이래, 이런 애플카드 때문에라도 더 앞으로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마스터카드 주가 그리고 월가 투자 의견까지 같이 볼게요. 늘 말씀드린 주가는 어, 이 방송 통해서 뭐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참고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렸죠. 저는 이제 비자로 주소 쓰지만 비자 안 쓰고 마스터카드를 쓰는 분들도 예외 없이 그냥 계속 어제도 쓰시고 오늘도 쓰시고 내일도 쓰시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쓰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애들 있죠. 초등학생들도 다 카드를 갖고 다닙니까나 체크카드 이런 거 부모님이 해줘 갖고 다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까지. 그러니까 다 카드로 쓰는 세상에서 매일매일그 사용액이 늘어나고 카드 없던 사람이 조금씩 카드를 생기는데 주가가 이게 올랐다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 6년 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사실 주식이 하나를 제가 비자료 얘기하거든요. 마스터 똑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사상 최악하고 모르겠습니다. 한두 달 동안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1년 후에도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여러분들 매일 쓰는 것들 그러면서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첫 번째 주식투자의 대상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지금 오늘 작년 12월 5일부터요 엊그제까지 증권사의 투자 의견만 제가 한쭉 뽑아 봤거든요. 오펜하이머 노무라 번스타인 웰스바우 쭉쭉쭉쭉 했는데요. 단한 곳도 예외 없이 매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가고 이걸 애널리스트들도 비자가 됐건 마스터가 됐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올라가는 곳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스터 카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네, MTN 이학영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